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인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즉 파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에는 AHA, BHA, 그리고 PHA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은 PHA 성분입니다. PH 성분은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의 줄임말입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는 표피의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의 항산화 능력 그리고 항노화 능력을 증진시키며 피부의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색소 침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 연고와 같은 의약품, 즉 치료제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여드름 연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여드름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는 여드름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한 건성 피부, 주사 피부염, 사마귀, 습진, 건선, 이러한 피부 질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은 알파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에 비해서 분자량이 커서 피부에 침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천천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하에 비해서 피부 자극이 적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파하는 아하와 바하와는 달리 피부 보습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 유발 가능성 또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이 수분 보유량을 높이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피부의 구성 물질 중에 히알루론산은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는 피부의 히알루론산 양을 증가시키는 원리로 피부의 수분 보유량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은 바로 글루코노락톤입니다. 글루코노락톤은 정상 피부 세포가 죽은 각질 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에도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죽은 각질 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는 죽은 각질 세포를 용해하고 이러한 노폐물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주고 새로운 정상 피부 세포가 그 자리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은 우리가 외출을 하기 전에 사용을 하고 외출을 해도 광 민감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침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을 활용해서 열심히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과 모공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고 억제하며 여드름과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의 유발을 예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